전력 반도체는 1와트 이상의 전력을 껐다 켰다 해주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다 전력 반도체가 사용이 돼야 하는데요. 실제로 형광등 안에 들어가는 안전기 부분에도 전력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TV 안에서도 전력 반도체가 그 TV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에 관련된 모든 그 생활용품 안에는 전력 반도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전력 반도체는 실제 메모리 반도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역할하는 것이 스위칭 역할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게 하는데요. 우리 전력 반도체는 그런 저장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파워가 아주 큰 부분에 있어서 소자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과 카본이 1대1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전력 반도체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장점으로는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열 전도율처럼 SiC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보다 10배 이상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파워를, 높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응용 분야에서 SiC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SiC 트렌치 MOSFET 기술은 기존에 만들었던 평판형 SiC MOSFET보다 SiC 트렌치 MOSFET 기술은 같은 웨이퍼 안에서도 10% 이상 소자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하고 독일 외에는 개발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SiC 전력 반도체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SiC 트렌치 MOSFET을 개발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C 트렌치 MOSFET 기술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 자동차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SiC 트렌치 MOSFET 기술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한 웨이퍼 안에서 더 많은 소자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자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요. 결국 전기차 가격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SiC 전력 반도체를 연구를 한 지가 약 1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이 일하고 계시는 그런 동료분들은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계신 분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이 SiC 트렌치 MOSFET 전력 반도체 기술이 적용이 된 제품으로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 국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기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